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이죠. 저는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 특히 성탄 판공성사 준비를 위해서 성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함이 말씀하셨다 하고 첫 구절을 우리가 읽고 있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특히 예수님의 역사는 힘있고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예수님의 하느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대림 첫 주간 화요일에 성찰 주제, 양심 성찰의 주제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불의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불의가 드러날 때는 자신한테 다가오는 신앙을 위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어를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태안분당 우리 교우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뿌리를 탄단하게 두셨어요. 내년이 60주년인데 좀 성숙한 본당입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에 딱 맞는 게 미꾸라지 여러 마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고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고 본다 하더라도 100명이면은 1명이고요. 1000명이면은요 10명이고 2000명이면은 20명이고 또 3000명은 30명이라는 거죠. 이 30명, 20명이 본당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목자로서 예수님처럼 참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영적인 돌봄을 제가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당을 잘 가꾸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놀이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노는 거잖아요. 근데 노는 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놀이를 하십시오. 다만 저는 우리 성당의 놀이터,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성당의 환경, 놀이터 환경을 잘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칠 수 있는 유리 조각이 있으면 유리 조각을 찍고요. 유리 조각을 제가 거두어내고요. 또 뾰족한 돌이 있으면 부딪히셔서 다치지 않도록 정으로 둥그렇게 만들 거고요. 하여간 하느님 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천국처럼, 예덴 동산처럼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목위원들과 또 지역장 6분, 또 총무님 6분 해서 12명과 우리 재분과 위원들이 정말 태안 전체, 군 전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양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뛰어다니면서 사목을 하겠습니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슬기롭다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스스로 봉사 많이 했다는 사람, 그들에게는 감춥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린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 대조. 우리는
지혜로운 자,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철부지라고 하는 어린이입니까? 우리는 모두 어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지혜롭다는,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시작 때 찬미 노래를 부르고, 찬미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찬미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온전히 아들만이, 아들이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하는데 정말 어린이처럼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어요. 오늘 핵심 포인트의 키워드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강조점은요,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봐야만 그 신비,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은 전혀 안 보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그렇죠. 많은 예언자 임금이 누굽니까? 힘이 센 사람들.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센 사람들.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이 힘 센 사람들과, 그리고 대조적으로 힘 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종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당하는 사람들, 비천한 이들, 그러니까 힘 센 사람과 비천한 이들 간의 대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서로가 대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힘센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예언자와 임금, 힘센 사람들은 제자들이 보려고 한 것도 못 보고요. 또 제자들이 듣는 것도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듣는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성찰을 한번 우리가 나눠봅시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진리를 보고 진실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판단하고, 얼마나. 하느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이 지침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선이네, 이것은 악이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이건 선이네, 악이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리 이른 양을 제가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우들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1%, 10%만이 판단하는 게 많아요. 저도 본당 신부지만 이 교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한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실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실수하는데 모른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죠. 그때는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선이요 이건 악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 중지가 사랑이에요. 특히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구역에서도 마찬가지, 반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장 반장 비교해서 그전 구역장 잘하는데 지금 안 되냐, 그전 반장은 잘 너는 왜 안 되냐, 그렇게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이제 올해 지역장도 제가 선발하고 제 분과도 선발해서 내년 1년 동안 분기마다 제가 6지역을 다 나갈 겁니다. 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가장 추운 1월 달, 가장 더운 8월 달은 안 나가고 2월, 3월에 한 달에 세 번씩 제가 6개 지역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세 지역씩 나가고, 그 다음에 4월, 5월, 그때는 한 달에 두 지역씩 내가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역장 반장님들은 그때 제가 가는 그 지역 사목 방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같이 고해성사도 보시고 복음 나누기도 하고 또 미사도 하고 친교를 나눌 겁니다. 내년도 구역 소공동체 협의회에서는요.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갔을 때 6개 지역에서 6개 지역을 제가 4번 방문하겠습니다. 24번 방문할 겁니다. 그때 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분들 구역장 반장님들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구역장도 어렵고 뭐가 어렵다면은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유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성령 안에서 소공동체 협의에 사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과 마침이 회개하라와 깨어있어라는 같은 의미죠.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바뀌어야 돼요. 남들을 바꾸라고 하지만 내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떻게 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진화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이것이 새로움이에요. 새로운하게 하소서. 양심이 아닌 각자의 결핍된 감정이 만드는 내 삶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 중에 한 마리 잃은 양도 생기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 사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어떨까요?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감추어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추어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에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정말 온유하게, 생각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들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피해에 대해서 갚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단절하지 맙시다. 왜? 그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과하세요. 사과해서 하는 것은요, 정말로 용서를 해주고 싶어서 사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은요, 서구적 가치와 똑같기 때문에 사과하라면 자꾸 법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정말 용서해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내년 60주년 공동체 생일인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말씀으로 친교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대림식이 잘 또 축복으로 지내시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